아, 맛있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선착순 1등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엄마와 아가들 모여 있어요. 자, 누가 1등 할까요? 자, 빨리 손 들어봐, 얼른. 아이고, 우리 덕순이가 오늘 1등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자, 카운트 할게요. 하나, 둘, 셋! 진짜 덕순 1등이었어. 아유, 우리 덕순이 진짜 1등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2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덕순이가 전광석화처럼 뛰어나가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에코 밥 먹고, 자, 우리 맥스 먹고, 그다음에 우리 루시, 다음에 또 보자. 우리 슈가 밥 먹고 있고, 또 우리 큰 그릇에서 밥 먹고 있는 메리 밥 먹고 있고, 맥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덕순이가 1등 할줄 몰랐어요. 덕순이 어제 저녁에 몰래 간식 많이 줬는데 오늘 아침 배고팠나 봐. 덕순아, 항상 애기들을 위해서 뒤에서 양받은 우리 덕순이가 오늘은 별일이네. 1등했어요. 애기들 제치고 반칙입니다. 예, 다리가 3배 더 긴데. 네, 반칙이에요. 학부모가 1등하면 어떻게 합니까? 꼬꼬마들 달리기 하는데. 네, 오늘 금요일 아침 선착순은 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네, 덕순이 1등, 나머지는 몰라요. 우리 아가들 오늘 맛있게 먹고 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간 될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